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채팅창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요거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딜러에 이어 딩크 조건으로 결혼해놓고 싱크 만드는 시나리오까지 퍼뜨리시다니. 이러다 다 퍼져서 남자들 결혼 다안 할까봐 큰일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럼 결혼 안 하는 게다내 잘못입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출산이 떨어지게 만든 게내 잘못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퍼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유튜브도 퍼뜨리고 다 퍼뜨리는데. 그리고 이게 나쁜 내용이야?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제가 얘기하는 게 남들을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말하는 뭐 58을 틀려나? 딩크를 가장한 싱크 결혼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되라고? 이거야말로 잘못된 사례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오팔을 딜러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결혼 마인드나 아니면 저 딩크라고 해놓고 싱크 결혼하는 저 사례나 저게 나쁜 거 아니야? 그 나쁜 건 없어야죠.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어? 제가 말한 사례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이런 결혼은 없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결혼은. 아니, 결혼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한쪽이 불행하면 되겠어요? 누가 한 명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누가 하나한테 손해를 자꾸 끼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설거지로 마통 얘기할 때도, 왜 이런 결혼을 얘기하냐면, 한쪽은 손해를 무지하게 보는데 한쪽은 이득을 보잖아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이득을 보지만,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손해를 봐. 그럼 가진 거 없는 쪽은 누굽니까? 여자 쪽이죠. 가진 게 없으니까 취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훨씬 더 많은 남자 노리는 거고.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결혼에 얘기하면 안 돼. 이거 기생이야, 기생. 생존 본능을 위시한 기생이에요, 기생. 이건 결혼이라 부르면 안 돼, 앞으로. 결혼이 아닙니다. 여자 입장에서 결혼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을 안 부를 겁니다. 결혼이 결혼다와 결혼이죠. 밸런스가 맞아야 결혼이죠. 밸런스가 깨지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결혼은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여자분들도 제대로 된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이 취직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 취직 결혼 하는 것도 여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취직 결혼 하려고 많은 여자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여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모든 여자가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취직 결혼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제는 남자나 여자는 일할 수 있고 대학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여자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안할 뿐입니다. 하기 싫은 거안 하려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여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혼 사례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주면 안 돼. 오팔의 딜러들이 얘기하는 거 받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딩크 결혼도 해주면 안 됩니다. 딩크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보통 우리가 딩크 결혼하면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결혼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딩크 결혼하신 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대체로 다 노총각 노처녀예요.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20대가 딩크 결혼하는 거 봤어요? 30대가 딩크 결혼하는 거 봤어? 보통 여자 나이가 많은 쪽이 딩크를 원해요. 보통 딩크도 남자가 원하는 것보다 여자가 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딩크 결혼은 여자가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럼 그 여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일까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신을 못한다는 거지. 임신을 해도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정말 젊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딩크를 원하는 거 봤어요? 봤습니까? 여자가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임신이 객관적으로 힘들다거나 아니면 건강한 애 출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보통 딩크를 원합니다. 보통 딩크 보면 여자분들 나이가 다 많아요. 남자도 나이가 많지만 보통 30 중후반에서 40이 넘어가요. 젊어야 30대 중반이야. 물론 이제 애가 안 태어나면 양쪽이 다 좋긴 해요. 남자는 여자도 좋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로는 딩크라 해놓고서 싱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러면 한쪽은 이득을 보지만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싱크가 되면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봅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여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이제 놀고 여자가 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보통 싱크가 되면 남자가 대부분 일을 하고 여자가 쉽니다. 근데 싱크의 사례는 보통 남자가 일하고 여자가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노리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혹시나 일을 그만두더라도 남자 일하면 먹고 사니까. 그러면 싱크가 되고 나서 여자가 뭐 직장을 안 가지게 되었을 경우 과연 가사노동이나 가정 일을 잘할까요? 사실 가정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 가정일 남들도 충분히 합니다. 사실 가정일 할 것 같으면 같이 안 살아도 돼.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얼마나 잘할까? 여러분, 여자가 딩크 결혼을 원한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직업을 보세요, 직업을.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재취업이 안 되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딩크라는 게 뭐냐면 법률이잖아요, 법률은. 어찌됐든 간에. 법률을 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무리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남자 입장에서 자녀가 없는데, 굳이 법률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혼? 그리고 여러분, 딩크라고 해서 이혼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높아요, 오히려. 자녀가 있을 때보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과 뭐 참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위소득 있죠. 여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책임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남자한테 가겠지. 만약에 집에 애라도 있으면, 뭐 애라도 교육에 충실하면 가정이나 잘 해보겠다 하면 내가 남자니까 돈 벌지 이렇게 많으니까 될 수 있겠지만 애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보면 딩크 결혼했다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반려동물 다 키우고 있어. 반려동물들. 이상하게. 예. 네. 이 약간 시그니처처럼 되고 있습니다. 둘이만 사는 게 아니라 개 고양이 같이 있어.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개 고양이를 자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실제 내 핏줄 자녀들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걔 고양이 자식을 봐야 돼. 식구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여자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걔 고양이까지 같이 다.
그 남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집에서 개고양이 키우고 있고, 난 밖에 나가 새 아빠 일하고 있고, 이 생활이 딱히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딩크라고 하면 또 관계도 많이 안 가질 겁니다. 관계도 많이 안 가질 거예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굳이 결혼해서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 딩크라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이 딩크에서 싱크로라는 단계까지 보면 이건 여자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이런 결혼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짝이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아유, 뭐 싱크가 돼도 상관없어요. 난 딩크 결혼해야겠다. 뭐 애들 없어도 그냥 강아지 키우면 되겠지. 그러고 싶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는. 차라리 혼자가 됐으면 됐지. 남자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여자분들이 왜 남자 입장에서 이런 걸안 봐주냐고 하나? 그럼 여자는 뭘 봐주는데? 뭘 봐주냐고요? 그동안 봐주기 뭐가 있어? 오히려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때린 건 여자분들이에요. 솔직한 말로. 남자들이 말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일방적으로 밀도 끝도 없이 계산 때리고, 어? 손해 안 보려고 했던 건 여자분들이에요. 그럼 남자도 계산 때려야죠. 왜 남자는 손해를 일방적으로 봐야 되고 자기들 이득을 계속 보려고 합니까? 남자들도 알아야 될게 있잖아. 나이 먹으면 이성적으로 변해야 돼. 여러분, 내돈 소중하고 내 재산 소중하잖아요. 남자도 평생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잘못된 거 바로잡는 거,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된 거 맞아, 여러분. 저는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설령, 대한민국 혼인 커플이 떨어져도, 이혼율 높아져도, 출산율이 감소해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지금 젊은 여자들이 좀 계몽이 됩니다, 계몽. 난 지금 젊은 남자들도 계몽시키지만 젊은 여자도 계몽시키는 거야. 이런 결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니들 똑바로 살아. 자꾸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이제 나이 먹고 능력도 안 되고 의존만 한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니들 보게 될 거야. 니들 만약에 정신 못 차리잖아. 저 선배들처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줘야 여자를 또,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이게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결혼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어린 나이 때 깨닫게 해야 그나마 바뀝니다. 지금 나이가 차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는 바뀌는 게 어려워. 바뀐다 해도 이미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는 거는 사실 크게 남자 입장에서 뭔가 감흥이 없어요. 왜냐, 나이 많은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여자가 아니야. 뭔가 사귀고 싶다? 성적 매력이 있다? 내가 책임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 결혼 문화에 잘못된 것들, 이 부조리 같은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나중에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좀 올바르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